이번 배치는 당구지도사 실기 문제 중 끌어치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껍게 끌어쳐서 뒤로 돌리기로 득점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당구박사 사이트에 있는 뒤돌리기 4-3번과 비슷한 배치입니다. 노란 공과 흰 공이 몸쪽으로 한 칸씩 내려와 있을 뿐 구조는 같은 구조입니다. 뒤돌리기 4-3에서는 노란 공을 대회전시켜서 그러기 위해서 장쿠션에 먼저 맞도록 두께를 설정하고 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껍게 끌어치면 노란 공이 빨간 공을 때리는 키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키스를 피하면서 다음 포지션까지 생각한다면 노란 공을 장쿠션에 먼저 맞는 두께로 쳐서 대회전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뒤돌리기 4-3A 배치는 노란 공이 단쿠션 쪽에 가깝기 때문에 코너 가까이로 보내는 두께를 사용하면 노란 공이 빨간 공을 때리는 키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노란 공을 대회전시키는 얇은 두께로 끌어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두껍게 쳐서 키스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쳤을 때 두껍게 맞으면서 너무 끌리지 않도록 당점 조절이 필요합니다. 또한 두껍게 치기 때문에 출발 회전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3쿠션에 도달했을 때도 회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길게 실패할 수 있으므로 2쿠션 이후에 회전이 남지 않도록 출발 회전도 억제해서 쳐야 합니다. 이번 문제는 노란 공이 빨간 공을 때리는 키스를 제거해야 한다는 출제 의도가 분명하므로 키스를 제거하는 두께를 정확하게 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당구박사가 운영하는 당구 연습장에 오시면 위 그림을 당구대 위에 띄워놓고 연습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형편되시는 분들 놀러 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지도사 시험 문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